내려올 때가 됐는데 또 기대 가야 돼서 안 좋았어. 네, 저쪽이 지금 백담사 쪽이고요. 아, 여기 이제 갑니다. 동정아 10.6km. 네, 안녕하세요. 하이수달의 마카오초입니다. 아, 오늘 오랜만에 그 잔잔한 미소님과 동반산에 나섰습니다. 네, 앞에 보셨겠지만 제가 백담사에서 지금 출발을 해서 오늘은 봉정암까지 가는 일정이고요. 오늘 일요일이라 또 시즌이니만큼 사람들이 엄청 오셨어요. 오늘 뭐 이 봉정암 가는 길에 대한 뭐 코스에 대한 그런 세세한 설명보다는 그 봉정암 가는 길에 이쁜 그 단풍의 모습과 계곡의 모습을 위주로 오늘 영상을 담아볼까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한창 단풍이 물들어가는 그 봉정암 길을 저랑 함께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영시암 도착했습니다. 대략 1시간 정도 걸렸고요. 네, 갈림길 왔습니다. 좌측은 이제 오세암 방향이고요. 2.5km. 우측 봉정암 7.1km. 아, 백담사 3.5. 갑니다. 네, 수렴동 대피소입니다. 지금 57분, 한 19분 정도 걸렸습니다.
저 기다리신 거예요? 나 다른 거 갔어. 아, 그래요? 여기서 뭐. 저 시간이 딱 맞아요. 그래. 예. 아니 없어. 가만 좀 있어. 아, 꽃을 좀 지어봐라. 뭐 지어야 되나? 밥을? 와, 여기는 흘러주네. 와. 와. 아. 와. 끝내준다, 끝내줘, 여기. 네, 지금 연하담 지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10시인데요. 이제 해발 750m. 맞습니다. 산행 지금 한 2시간 40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담사에서 8.4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봉정암까지 2.2km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17분. 많이 찍으셨어요? 어휴, 조심하세요. 많이 못 찍었어요. 등산객이 너무 많아요. 촬영하기 힘들어요. 평일에 오세요, 평일에. 행복한 세상 목교. 행복한 세상 목교랍니다. 와, 여기 햇빛 받아갖고 그냥. 반짝반짝하네. 오. 와. 이쪽이 지금 제일 이뻐 보인다. 와, 여러분은 지금 용화장성을 보고 계십니다. 아, 아주 반짝반짝합니다. 단풍이 햇빛을 받아서. 아. 저희는 무조건 버틴게라고 맨날 거예요. 아, 그건 기본이고. 1.6km. 네, 봉정암 1.6km 나왔습니다. 1.6km니까 1시간 오늘 본 단풍 중에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색이 제일 이쁘네. 아. 나무가
진짜. 바위 안에서 네, 이제 해탈 올라갑니다. 지금 시간 11시 20분. 아이고, 또 오늘 인터뷰 한번 해줘야 되네. 아. 뭐, 다리 치는 거? 네, 지금 사자바위 갔다가 지금 다시 이지점 왔습니다. 여기 사자바위가 여기서 한 100m? 100m도 안 되거든요. 예, 잠깐 들렸다 가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봉정암으로 갑니다. 와, 노랗고 빨갛고 그냥. 네, 봉정암 도착했습니다. 거의 12시, 4시간 40분 걸렸네요. 뭐 촬영하고 잠깐 쉬고 그리고 4시간 40분 걸렸습니다. 아. 식사해지 식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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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얘인가? 얘가 많이 달았는데? 네? 그니까 얘인가 봐요. 얘가 많이 달았어. 아, 그래? 네. 이거야? 네. 아, 3조. 네. 아, 로또 2등. 로또 2등이요? 주세요. 네 사리 탑 가는 중입니다. 아, 너무 힘들어요. 예, 저기 밑에 지금 사리탑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온 거고요. 보시면은 아, 지금 사람 엄청 많아. 전망대입니다, 전망대. 이거를 동영상으로 쫙 아직까지는 살아 있습니다. 감통이 살아 있어. 아, 백샷아. 예, 사리탑에서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봉정암 쪽으로 안 가고요. 지금 이제 우세암 쪽으로 화산 방향을 잡았습니다. 우와. 눈이 안 떠져. 아, 저쪽이 세전봉이고요. 지금 이쪽이 지금 공룡능선입니다. 이쪽이 지금 용화장성. 아, 그냥 뭐 감탄사가 계속 나옵니다, 여긴. 네, 그 사리탑에서 지금 한 25분 정도 내려왔는데요. 내리막 경사도 있고, 길도 좀 너덜길이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이제 물이 계속 흘러서 이제 바위 쪽에 미끄러운 데도 있고, 속도가 잘 나지 않습니다. 예, 우세한 방향으로. 그래서 어쨌든 조심조심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800m 왔어요?
엄청 온 것 같은데? 와, 오세안 3.2km. 네, 가야동 계곡입니다. 어이구. 네, 지금 봉정하면서 1.5km 왔고, 오세암 2.5km. 아, 여기가 이제 깔딱이야? 이제부터? 네. 이런 걸 한 4, 5점 넘는 거. 여기부터 약간 깔딱이랍니다. 네, 돌길로 나오다가 이렇게 계단. 아, 이거 뭐야? 직각이야? 와, 엄청난데요? 근데 이쪽은 조금 볼만하네, 단풍이. 네, 여기 지금 해발 970m고요. 네, 오세암 2.1km. 와, 오세암 1.1km 남았네요. 아, 가도 가도 끝이 없네. 내리막이고요, 다시. 지금 현재 891m. 아. 예, 등로는 저쪽이고, 여기 지금 길이 지금 하나 나 있어서. 네, 봉정하면서 이렇게 쭉 왔고요. 지금 이제 오세암까지 4km 왔고, 이 방향은 이제 마등령으로 바로 가는 길입니다. 네. 저희는 마등령은 안 가고, 오세암으로 갑니다.
네, 오세암에서 출발했고요. 지금 시간 3시 37분입니다. 예, 네, 오세암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고요. 이제 진행 방향은 이쪽인데, 여기가 안경대. 여기 줄짝 쳐놨죠. 이제 가면 안 되는데, 또 가는 분들 계세요. 예, 그 오세암 밑으로는 아직 단풍이 물들이려면 좀 시간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뭐 추워져서 갑자기 급격하게 물들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지금 현재로는 별로 물들지 않아서, 네, 지금 좀 약간 한여름 같은 느낌입니다. 네, 영시암은 바로 이 밑에고요. 네, 백담사가 3.5km입니다 이제 백담사가 3km 좀 안 되게 남았고요. 아, 오늘 잔잔한 미소님 동문 산행 하시는데 저도 초대를 받아서, 예, 같이 봉정암 단풍 구경 잘 갔다 왔고요. 뭐 수렴동 대피소 이후 외에는 지금, 예, 거의 대부분 물이 많이 들었어요. 한 80% 70% 80% 근데 그 백담사에서 수렴동까지는 한 30%, 예, 거긴 조금 여유가 있긴 한데, 이제 날이 더 지날수록 빨리 추워지면 더 빨리 물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세암으로 내려왔는데, 오세암 쪽은 좀 단풍 구경하기에는 조금 비추인 것 같습니다. 네, 힘들어서 단풍 구경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오세암 쪽은 패스. 네, 대신 순례길, 고행길을 원하시면 오세암길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그 부천에서 오신 분, 저랑 잔미소님을 알아봐 주신 구독자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조심히 가셨죠? 예. 네. 네, 단풍 구경 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